없어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한테 했던 얘기라고. 너를 트로트 가수로 권하고 싶은데 워낙에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너한테 했던 얘기인데 네가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한번 해보지 않겠니? 그러셔서 정체기를 제가 만약에 맞지 않았더라면 그때도 콧방귀 행 하고 집에 왔을 텐데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소원이 그냥 직업란에 가수만 좀 써보자. 노래하는 일을 하는 가수가 좀 되어보자 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땐 꿈이 전부잖아요. 가진 것도 없고 꿈이 전부인 어렸을 때였는데 그걸 훅 접고 다른 일을 하자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힘들고 했었는데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딱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 댄스 음악 연습할 때는 너 콧소리 그거 하지 마! 이랬던 걸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흥!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. 근데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또 아니었던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신인이었고 어렸고 트로트 가수였고 다른 선후배 동료분들에 비해서 약간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나는 같은 것 같은데 저들은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, 뭐 다른 가수들이 나 바빠요. 나 빨리 순서 앞당겨줘야 돼요. 그러면 모든 분들이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. 저 가수하고 바꿔주세요. 그럼 저는 바쁜 분들하고 늘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그냥 그런 가수였었어요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어머나를 불렀을 때 이상해, 다.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야, 너 되게 신선하다.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상하다와 신선하다는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반짝이 드레스, 뭐 트로트 가수 하면 이너처럼 쫙 달라붙는 반짝이 드레스. 그런 건전 입지 않겠어요. 신선함을 위해 저는 투피스를 입겠어요. 저는 댄서를 세우겠어요. 트로트 가수가 댄서 세우고 나온 가수가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방송국 안무팀은 있지만 제 댄서를 데리고 같이 활동을 했던 건 트로트 가수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저래 좀 신선함을 묻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어린데 20대 초반에 어머나를 불렀는데 하는 노래가 트로트라고 제가 40대, 50대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 뚝배기에 담아낸 스파게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뚝배기를 부르고 있지만 내가 좀 스파게티가 돼보자. 약간 그런 노력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야, 너 신선하다가 된 거예요. 그랬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어머나가 막 나오고 광고 음악에도 쓰이고 드라마에서 잠깐 비춰지는 장면에 어머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어머나를 불렀다는 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애기들이 막 엄마나 엄마나 이러고 있는데 오!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?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저 보고 씽 지나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얼굴을 알려보자 해서 제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재연 배우로 활동을 시작 알아보겠죠. 딱 느낌 오죠? 그때 기억나죠? 서프라이즈에서 괜히 놀라는 장면 나오면 뭐 어머나 뭐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어머나 막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뭐 하는 짓이냐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. 이한 인물이 되기까지도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. 그래서 섰던 무대들이 이제부터 슬슬 몸이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가장 그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행사 1위가 개들 앞에서 노래했던 애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개들이 방목돼 있는 그런 공연장이었어요. 그래서 그 앵콜까지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걔들이 앵콜을 해야 앵콜을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노래가 어머나밖에 없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계속 또 어머나 하고 어머나를 한 무대에서 3번 정도 부른 날도 굉장히 많아요. 걔들이 놀래서 영역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너무 큰 음향 소리에 놀래서 그래서 정말 와 근데 이런 무대에 서는 게 트로트 가수인가? 막 슬퍼지는 거예요. 또는 뭐술 취한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잔치 있죠, 잔치. 잔치란 잔치는 또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노래를 했습니다. 근데 다